한편 보수 세력들도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혁명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 책임은 죽음이었고요. 평양에서 교란을 주기 위한 3, 40명의 사람들만 남고 남은 보수 세력의 수뇌부들은 대동강을 따라 남포로 이동하였습니다. 남포에 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수 세력이기도 한 해군의 주둔지이기도 했었고 만약 일이 뒤틀려질 경우 재빨리 망명을 하러 가기 위함이었죠. 거의 도망가다시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이 이 작전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없었는지도 잘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기였습니다. 보수 세력의 미래는 세 개였죠. 망명, 죽음, 집권. 이 세 개 중 하나였습니다. TMC 요원들은 알파팀과 브라보팀으로 나누어져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6대씩 66명이 한 팀이었죠. 알파팀은 원산시 이남으로, 브라보팀은 원산시 이북으로 이동해서 연풍호에 직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팀을 나누어 이동한 이유는 북한군에게 발각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국군의 레이더망에 들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함이었죠. TMC 요원들은 미국의 스텔스 핵인 MHX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빠르게 북한 영토 내를 진입을 하고 그대로 연풍호로 향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스텔스 무기에 대해 전혀 감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스텔스라는 것 자체가 레이더에 들키지 않는다는 것도 있긴 했지만 북한의 레이더망의 상황은 워낙 처참한 수준이라 평양 상공에 스텔스 전투기가 돌아다녀도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소형 이동식 레이더를 다수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소형 이동식 레이더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능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레이더망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소형 레이더망의 확대는 북한의 대공 탐지 능력을 더더욱 떨어뜨리겠죠. 미국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스텔스 헬기를 이용하여 북한 내부 깊숙이 PMC 요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였죠. 한편 제 구 전대장은 아직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PMC 요원들이 출발한 지도 한참 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여기서 어물쩍거리고 있었죠. 제 구 전대는 북한의 서해함대 사령부 587 연합군 부대의 주력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 구 전대 안에는 제 29 해상 적용 여단이라는 부대도 있었죠. 이 해상 적용 여단은 전시 상황일 때 대한민국에 침투하여 대한민국의 항구를 마비시키고 계류 중인 함정을 폭파하며 해군의 레이더 기지를 마비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육군의 적용 여단 병력의 상륙을 위한 해상 통로 개척 임무를 수행을 하죠. 쉽게 말해서 한국의 UDT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북한의 UDT이니 해상 적용여단의 전투력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에 아주 능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제9 전대장은 이 제29 해상 적용여단을 보내 쿠데타에 휴시를 쏘아올릴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제9 전대장은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책임감, 그것을 생각하고 있겠죠. 마침내 제9 전대장은 피우던 담배를 끄고 제29 해상 적용여단 명령하게 됩니다. 지금 즉시 연풍으로 향하라고 말입니다. 해상 적용 여단에는 반잠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체의 대부분을 수면 아래에 두고 항주라는 잠수정을 보고 반잠수정이라고 부르죠. 이름도 이름인지라 완전한 잠항은 불가능하지만 상당한 은밀성을 갖췄기 때문에 연안 침투 작전에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북한도 196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잠수정으로 한국의 간첩들을 침투시킨 역사가 있죠. 이 반잠수정을 활용하여 남포에서 서해를 돌아 대령강까지 깊숙이 해상 적용 여단을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신의주에 주둔 중인 8군단을 빠르게 남하시켜 훗날의 평양 전투를 돕게끔 했습니다. 쿠데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 반란 세력인 보수 세력에게 지원을 하고자 보급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명분은 주일미군 훈련용이라는 이름이었죠. 미국은 항상 아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을 생산기지화하여 비품이나 보급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때도 그랬고 베트남전쟁, 심지어 이라크전쟁과 걸프전쟁 때도 일본은 자금지원과 물자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분쟁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쓰고 있는 보급품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이나 대포마다 쓰는 포탄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T-72 성군호 전차는 125mm를 사용하지만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M1A1 에이브람스 탱크는 120mm 포탄을 사용하죠.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서 보급물자를 생산해 북한 보수 세력에게 넘겨줄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산을 시작했던 터라 이 보급물자를 바로 나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동유럽 탄약과 포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주일미군이 쓸 보급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하다니요. 그것도 서구권 보급품이 아니라 동구권 보급품을 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야 북한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 즉시 모든 정보라인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정보 휴민트가 마비가 된지 오래여서 이것을 재빠르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감지하게 되었죠.
이곳은 연풍호입니다. 연풍호는 대령강 동쪽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정치범 수용소인 14호 관리소가 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동강을 따라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정치범 수용소인 18호 관리소와 북창공항, 순천공항이 있었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통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공격은 단순한 한 번의 일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치고 내려와서 평양을 공격하는 작전이었죠. PMC 요원들이 먼저 연풍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상 저격여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PMC 요원들은 독자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경적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저격여단들이었죠. 이들은 승리 58 트럭을 타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초지정 설명을 하며 PMC 요원들에게 내심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늦긴 했지만 왔으니 된 거였습니다. PMC 요원들과 해상 저격여단은 발빠르게 14호 관리소를 향하게 됩니다.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지금은 13일이겠군요. 오퍼레이션 캔들이 시작됩니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100에서 300명 정도의 경비병력이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보다 상당히 많은 경비병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 경비병력 전부가 단순히 6,8식 자동소총으로만 무장을 했고 심지어 총도 몇 번 쏴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훈련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중무장을 하고 훈련도 고도로 된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막기는 쉽지 않겠죠. 전투는 비교적 싱겁게 끝났습니다. PMC 요원들과 해상 저격여단이 발빠르게 움직여 경비병력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일소시켜버렸고 혁명 세력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 이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곤 했죠. 순식간에 1만 5천명에 달하는 수용자들이 혁명 세력에 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연하게도 지난 7.12 밤때 붙잡혔던 보수 세력의 수뇌부들도 다수 있었죠. 총참모장했던 박정천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구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직선거리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북창 수용소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개천 수용소를 공격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친중파들은 이 혁명 세력을 진압시키고자 제105 땅크사단을 개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105 땅크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으로 입성했던 전차사단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사단장이 친중파로 바뀌는 바람에 기존 보수 세력에서 친중파로 넘어갔던 군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친중파들은 이들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란 진압을 명령했던 것이었죠. 이들은 북한 육군 중 최정예 중의 최정예였습니다. 거의 모든 최신식 장비를 먼저 선 보급받는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북한 육군 중에서 가장 화력이 강력한 육군이기도 했었고요. 한국으로 치면 제7기동군단에 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가 반란 진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들은 황해북도 곡산군에 주둔하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개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개천 수용소를 습격한 혁명 세력은 그대로 북창 수용소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밀고 들어와서 경비 병력은 일찌감치 도망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북창 수용소를 무혈 입상한 곳이었죠. 그리고 북창 수용소의 수용자들까지 모두 다 혁명 세력으로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모든 무기를 줄 수는 없었지만 몇백 명이 순식간에 무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공군사령부가 보수 세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북창공항, 순천공항을 지나가면서 공군사령부로부터 많은 무기와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진하기 시작했죠. 어느새 혁명 세력은 3만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인원수가 너무나도 많았던지라 기존에 지휘하던 해상 저격여단이 박정천 총참모장에게 지휘권을 인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은 그대로 평양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이 소식은 북한 전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중파의 악감정 있는 시민들도 이 대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과 수용소의 수용자들 그리고 보수 세력들까지 그 어떤 군대가 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패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한 북한 친중파들은 김여정을 가택연금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보수 세력이기도 했던 3,40명의 사람들도 모두 다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혁명을 김여정이 꿈꿨다고 착각한 것이었죠. 백두혈통을 죽일 수 없었으니 가택연금을 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친중파로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다른 북한 군부들은 최악의 행위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감히 백두혈통을 처벌하다니요. 그것도 친중파가 말입니다. 북한 군부가 친중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제105 탱크사단이 마침내 혁명세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탱크의 주포를 혁명세력을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혁명세력은 거의 순수 보병만 있었던지라 진압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105 탱크사단이 그대로 탱크를 돌려 혁명세력과 같이 평양으로 남진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105 탱크사단은 본래 근위부대였습니다. 백두혈통을 지키는 근위부대였죠. 최근 친중파가 권력을 잡은 것에 대해 그리고 김여정이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 축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컸습니다.
거기다가 아무 잘못이 없는 제 105 탱크 사단을 사단장까지 추식해버렸으니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겁니다. 군인은 때때로 정통성이 없는 왕보다 상관을 더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제105 탱크 사단이 수장은 친중파지만 여단장들은 모두 보수 세력입니다. 친중파의 반감이 아주 크죠. 이들이 물러설 곳이 없자 혁명 세력에 붙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105 탱크 사단까지 넘어간 것을 확인하게 된 친중파들은 부랴부랴 최후의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제105 탱크 사단은 북한 내에서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모든 여단이 혁명 세력에 넘어가게 되었으니 평양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방어하기 위해 평양 방어사령부를 중심으로 친중파 군대를 평양으로 직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중파들은 중국에 연락해 지금 즉시 병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버리죠. 한국은 인제야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DMZ 지역에 데프콘 2단계가 발령되고 전국에 데프콘 3단계가 발령됩니다. 준 전시체제가 턴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프콘이 격상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봄물 터지듯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경제를 이끄는 모습을 자주 연출시킵니다. 근데 그 외국인 투자자가 한 번에 빠져버렸으니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며 쓰러지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경제가 힘든데 준 전시체제까지 선언되어 버렸으니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군의 움직임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이었죠. 이로 인해 국방부에서는 북한으로의 진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중국군보다 먼저 평양을 점령해야 했고 주도권을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미국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을 굳고 말리게 됩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처리할 테니 안심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경제적 압박을 주면서 한국이 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해버리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 급변사태에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전쟁을 섣불리 진행했다가 파산이 나고 말 겁니다. 여기서 전쟁이 난다면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대처에도 집중을 못할 뿐더러 이것이 군대에 퍼지게 될 경우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부대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마련되기도 하겠죠.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이 급변사태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에 있던 중국부 정부는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병아리 계획이 실행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을 막기 위해 폭풍군단이 중국군에게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웬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압록강에서 폭풍군단과 중국군 간의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합니다. 북한으로 들어오려는 중국군과 그걸 막으려는 폭풍군단 간의 전투였죠.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8군단까지 합세를 하게 된 혁명세력은 강력한 화력을 지닌 병력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빠르게 평양을 점령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혁명세력들을 이끌고 평양으로 향하게 되죠. 친중파에 대한 복수와 주권을 위해서 말입니다.